선거 투기 초대석입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양승조 충청남도도지사 모셨습니다. 아, 지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충남도지사입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섰는데요. 어떤 각오신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결국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근본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서 이런 그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당당히 물려줄 수 있는 대응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정치적인 포부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그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슬로건을 내걸으셨더라고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이렇게 내걸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들 가운데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매주 정책을 발표하고 계세요. 네네. 그런데 이번 그 슬로건에 담긴 의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여러 많은 그 발표하신 정책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지만 좀 자랑할 만한 정책으로 꼽는다라고 하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먼저 대한민국은 GDP가 세계 9위 수준입니다. 1인당 GDP만 해도 한 3만 2천 달러에 바르고 있죠. 며칠 전 웅크타트로부터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벗어나고 선주로 진입했다, 이런 선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주택자가 무려 888만 가구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한 43.7%거든요. 여기에 월 급여 평균이 171만 원에 불과한 비정규직 일용직이 한 742만 명, 전체 근로자의 한 36%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의 급여 차이가 515만 원대 245만 원 정도 되죠. 달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GDP라든가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전혀 걸맞지 않을 질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컨대 21년도 1사분기 가구별 소득 통계가 나왔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위 10% 가구의 월 소득이 평균 106만 원에 불과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106만 원 갖고 결국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는 145만 원, 월 39만 원의 적자 인상을 보는 거죠. 이와 같이 나라는 세계 9위권인데 내 삶 자체는 세계 9위권에 전혀 걸맞지 않게 생활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소득자 문제 있죠. 무주택자 문제 있죠. 비정규직 문제 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문제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만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전혀 국가 경제에 걸맞지 않은 생활할 때 그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말씀드리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그래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그 목표를 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내가 행복해야 대한민국 전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과거에서 보면 정치권에서 지역 연구에 자꾸 기댄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충청 대망론을 내세우셨어요. 충청의 적자는 이 양승조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다시 충청 대망론을 좀 내세운 배경이랄까요?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충청 대망론을 내세운 게 아니고요. 일단 충청 대망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충청인이 현재 거주 인구가 한 554만 명 정도 되거든요. 충청 대망론이 존재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왜 대한민국이 직선제 대통령으로 들어왔을 이에 대통령제에서 영남과 호남이 나오셨잖아요. 영남이 절대 다수가 나오고 호남이 나오셨는데 대한민국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충청대는 왜 아직도 한 번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수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충청도는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이에요. 또 지금 행정의 중심이고 또 경제의 발전의 중심인데 이런 중심층 역할은 충청도에서 한번 최고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 좋겠다, 난 두 가지 측면이 충청 대망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만 기대해서 충청 대망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충청 대망론이 있다면 충청 대망론의 가장 적임자는 저 양승조라고 자부하고 있죠.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거기서 이 직업생활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 활동도 했죠. 거기서 네 번의 국회의원과 지금 도지사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충청인의 이익과 아니면 대의를 위해서 제가 뭐 20일 단식 투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충청권의 대표주자의 적임자는 양승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거론되는 윤석열 전 총장님께서는 검찰로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충청대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초등학교조차 다녀본 적이 없으시고 직업생활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충청인과 함께 애환을 함께하고 충청 이후에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충청권의 대한민국의 전제라는 것은 저 어느 도도 아니고 어느 승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떤 경우도 지역에만 기댄 채 지역주의가 어떤 바람에 의존해서 정치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충청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가되 정말 이 충청의 어떤 민심, 애환을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와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나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네, 의견을 이제 피력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범 야권의 어떤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충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도 네. 않았고 사실은 연고생이 전혀 없는데도 네. 불구하고 억지적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엮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요, 최근에 네.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참다 참다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작심하고 발언하셨어요. 기본소득을 문제 삼으셨는데요. 즉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네. 대선 본선에 만약에 지사님께서 진출하신다라면 이른바 반 당내 반 이재명 연대에 참여하거나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과 우리 경기도지사를 지면서 지금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지율 1위 그 기본적인 배경은 기본소득과 보편적 재난지원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입니다. 그런데 토론 과정에서 보니까 뭐 기본소득을 제1공약이다 아니면 제2공약이 아니다, 아직 공약으로 발표한 적도 없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허탈한 거예요. 지금까지 기본소득으로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됐는데 이제 와서 뭐 공약으로 발표하지도 않을까, 아니면 제1공약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본소득 체계 자체에 어떤 논리적 기반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예, 거기에 굉장히 실망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본소득 정도 되려면 그것만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생계비를 볼 때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150만 원 정도 돼야 기본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 100만 원 정도 해도 620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 인연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한 25만 원씩 한 두 번에 거쳐주겠다. 그럼 50만 원이에요. 네. 그럼 월 소득하면은 4만 원 정도거든요. 4만 원 정도라면 그분들이 월 4만 원 받는 게 무슨 소득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애들 용돈에 지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전체 예산하면 25조 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토론 때 보니까 4인 가족이니까 뭐 50만 원 사면 200만 원이다. 4인 가족이 아니거든요. 현재 대한민국 가구당 인원수가 2.3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4만 원 해야 뭐 그 3인 가족 2인, 2.5인 가족과도 그게 얼마나 돼요. 네. 3인이라고 치더라도 1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안 되면서 전체를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죠. 더구나 대한민국 가구별 소득에서 볼 때요. 상위 10% 정도는 월 소득이 1,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분들한테 10만 원 정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현대자동차 아니면 한국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아니면 도청에 113만에 달하는 공직자분들, 공기업 공기관에 다니는 분들, 이분들을 왜 4만 원을 더 줘야 되는지 의무되는 거죠. 결국 기본소득제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소득에서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본소득 4만 원이 필요 없는 사람까지 지급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소진되는 거예요. 반 이재명 연대는 참여할 의향이 있으시죠? 저는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특정인을 두고 반 이재명 연대를 편다, 그런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님은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산이고요. 그래서 이 소중한 자산을 우리가 잘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 소중한 자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두고 반 특정인 연대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야 결국은 원팀이 나중에는 네,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앞서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을 그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지금 충남 도정 맡으시면서 이른바 더 행복한 주택 네, 이런 정책을 우리 충남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조금 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성과랄까요?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198개 국가 중에서 198등이고 합계출산 0.84명인데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한민족이 소멸할 줄 모른다가 아니라 100% 소멸합니다. 100% 소멸해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 대한민국은 또 결혼을 해야만 출산합니다. 이게 97.7%예요. 그럼 결국 결혼을 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하고 이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럼 결혼을 왜 하지 못하는, 결혼 안 하시는 분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이걸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못하시는 분들이 왜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어떤 직업이 없던지, 실업자죠. 또 비정규직 일인지, 신분이 불안하죠. 보다 저소득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든지 집이 있어야 애를 출산해서 기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무주택자가 888만 가구 무려 43.7%에 해당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마음을 놓고 결혼해서 살 전세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집 사는 건 어느 감이 센심이죠. 이렇게 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결혼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고 결국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는 길인데 이런 그 결혼할 수 있는 양대 요인이 직업과 주거 문제인데 충남은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을 펴입니다. 더 행복한 주택인데요. 아이 두세 명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인 그 25평형 아파트를 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어요. 거의 무상임대에 가깝죠. 여기 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 월세 15만 원 중 절반을 충남이 부담하고 두 명이 태어나면 월세 10만 원 전액 부담하는 게 충남형 더협형의 주택이거든요. 이걸 한 20만 채씩 한 15년 정도 건축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신혼부부 주택 문제, 청년 주택 문제가 해결되고 나가서 서민 주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일석수조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더 행복한 주택이고 제가 그래서 공약을 이런 더 행복한 주택 25평 정도로 1년에 한 20만 채씩 15년 정도 줘서 신혼부부 주거 문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제가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더 행복한 주택은 우리 충남도 예산으로만 운영이 되는 건가 보죠? 한 2,400억 정도가 그냥 천을 짓는 데 필요한데요. 우리 충청남도 예산은 1,100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기금이 한 4,500억 정도 들어갔고 예산이 한 중앙정부 지원받은 게 한 4,500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보증금 5천만 원씩 모은 게 있죠. 충남도로서는 굉장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네. 1년에 우리가 한 예산이 8조 7천억 정도인데 이걸 물론 1년 단위 예산은 아니지만 총액으로 한 1,100억 정도 들어가니까 큰 예산인데 대한민국 민족의 소멸을 가고 저출산 또는 저출산보다 더 커다란 문제는 없거든요. 우리가 민족을 구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충남도에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정책을 실현하는 게 맞고 결국 저출산이 해결해야지만 생산 가능도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이런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채택하고 있죠. 네, 이 전국 경향 각지의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다 충청남도로 이사를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충청남도에서 짓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대통령이 된다면 제1공약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한 20만 채씩 건축하겠다. 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죠. 네, 전국으로 확대돼야 된다라는 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군요. 네, 좋습니다. 이번엔 그 지역 현안을 몇 가지만 네.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인천일보 TV 스튜디오에 와 계신데요. 네. 인천은 인구 300만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서 전국 3대 도시 모이고요. 또 엄청난 속도로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인 특성상 이 충청 지역에 거주하시다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충청을 대표하는 유일한 대권 예비 주자로서 남다른 어떤 각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인천에 대한 애정이랄까요? 관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인천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시고 또 어떤 역할들을 어떤 도움들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으신지요? 먼저 인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한민국 3대 도시 아니겠습니까? 또 그 유명한 인천 공항이 있고 공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천은 전부 다 경유해봤던지 한번 와보신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대한 깊은 관심도 있고 애정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수도권의 한 축이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더 질적 성장과 양적 발전이 됐으면, 성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충청도에서 유일하게 그 후보인데요. 제가 후보로 나서면서 대통령이 되면 충청도만의 이익을 뭐 고수하겠다, 아니면 충청도만의 발전을 앞장서겠다, 이래서 정말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충청인의 이익도 충청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장하는 것도 또 정치의 당연한 도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충청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지방은행 통폐합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영남으로 가면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에 살아남았죠. 또 호남으로 가면은 이 광주은행, 전북은행이 있는데 그 당시 대전과 충북과 충남이 있었는데 이 충청도에만 지방은행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물론 경기도 같은 수도권하고 합해서니까 그런 그 지역 지방은행 필요성이 드러나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당당하게 좀 주장해야지 않겠느냐. 또 이제 충청남도 도가 사실 민항 공항이 없습니다. 충청남도가 서산 공공비행장을 활용해서 이 민항을 짓겠다는 건데 이게 불과 한 509억 원 정도밖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최소한 8조에서 28조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여야 합의에서 특별법으로 예타 면제를 지켜줬죠. 거기에 56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충남 민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 많이 이익을 주장해서 절대 안 되고 그럴 생각 추후도 없습니다만 최소한 차별받는다? 아니면 소외되었다? 이런 인식을 없애주는 여러 가지 정책은 과감하게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탈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지방에서 또 유입된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1380만 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또 31개 시군에요. 그리고 접촉 지역도 있고요. 또 충청권과 같이 연계되는 남부 지역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문화권, 또 생활권, 또 지역들 특성이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로 다 묶여 있어서 수도권 팽창을 굳히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와 북부권으로 경기도를 분도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이 30년 동안 꾸준히 그렇죠.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기 분도론에 대해서는 그 양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먼저 이제 분도 문제는 아무래도 경기도민이 자율적 선택, 자율적 결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걸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경기도가 분도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 5,170만이 약간 안 되거든요. 근데 1,350만 정도의 그 인구가 경기도에 밀집되어서 거주한다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 가운데 경기도 북부권과 남부권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라든가 문화 사정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어디는 수도권답게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성숙이라든지 이런 문화 예술 측면이 충분히 구현된 곳이 있고 또 저쪽 우리 충청도라든가 호남이라든가 아니면 경상도의 어떤 지역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경기도의 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분도가 돼서 각자 특성에 맞는 성장과 발전 정책을 펴고 다만 교통이라든가 이런 경제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체 광역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 방향, 발전 방향을 잡는 게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경기도는 어찌됐든지 경기도 도민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가급적이면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네. 분화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우리 이 충남이 포함되어 있는 충남, 대전, 세종을 한 지역으로 묶고요. 또 부산, 울산, 경남을 한 지역으로 묶고 광주, 전남을 묶자. 이른바 메가시티 통합 논의가 지금 한창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 지사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말씀드리고요. 일단 충청도에서는 충북과 대전과 세종, 충남이 광역 메가시티 논의를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계적 접근이라면 가장 커다란 게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교통. 교통에서 한번 광역 메가시티에 광역철도 내지 광역고속도로 차원에서 한번 교통부터 먼저 해보자. 예, 또 여기 문화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충청남도에는 어떤 그 사찰이라든가 사찰은 그렇지만 어떤 박물관에 입장할 때 충남 도민한테 감면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500만, 550만 예, 충청인 전체한테 확대해보자.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경제 문제 같은 경우도 한번 메가시티 차원에서 한번 예, 단위로 해가지고 수도권에 당당하게 한번 함께 경제를 예, 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 그래서 접근하기 쉬운 측면부터 우리가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광역 메가시티를 갖다가 형성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한번 행정통합도 한번 논의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지금은 첫 걸음마당이지만 광역 메가시티가 나름대로 정착이 되고 실현이 된다면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대한민국 다극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훨씬 더 상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모든 힘이 또 사람과 또 정보, 자본 모든 것들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분산이 돼서 다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그 경선, 이번 그 양 지사님께서 품고 계시는 또 갖고 계시는 필승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필승 전략이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고 인천과 경기, 경기와 인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또 주장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듣고 끝맺을까 합니다. 네, 충청 남도권과 대한민국을 보면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GDP 세계 9위, 1인당 GDP 3만 2천 달러 그러지만 예, 극심한 사회 양극화로 인한 어떤 그 사회 양극화 위기가 있죠. 근데 저출산 위기가 있고 고령화 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2019년 11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6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 사회에 대해서 본인 사회 경제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65%고 작년 3월에 여성정책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이땅에 살아가는 청년들은 약 80%가 대한민국을 해 조선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극심한 사회 양극화 현상인데 이런 극심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계 최저의 출산율, 이 문제는 국정의 최고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런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대한민국 한민족은 소멸할지 모른다가 아니라 100%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해서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그걸 통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 정치 출마의 변이고 저는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12년간을 활동했습니다. 비수도권의 단체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중에 하나 사람이 양승규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반드시 대한민국 사회를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그리고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런 의지와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 경기 도민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사선 국회의원과 당의 사무총장 직원을 지냈고 현재 충청남도 도지사를 했지만 비수도권이 단체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민 여러분께서 시민 여러분께서 한번 양승규에 대해서 좀 더 검토도 해보시고 또 검토해서 야 한번 대한민국 경영을 맡겨도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바람직한 발전상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판단했으면 많은 성원과 지지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일한 그 충청권의 유일한 후보입니다. 또 민주당이 재집권 차원에서도 충청권을 승리해야만 민주당이 재집권,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재집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저 양승규가 쓰여져야 된다. 그런 주장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본선 진출자 결정을 위한 예비 경선 결과가 오는 11일 발표될 텐데요. 아, 오늘 직접 그 출연하셔서 인천 시민과 경기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양승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진솔하게 또 적극적으로 정책과 비전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3월 2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로 나선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 모시고 여러 현안과 비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천일보TV 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